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친구, 가족,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때때로 실망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지어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신은 왜 발생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11장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국이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했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했으며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의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뢰를 배신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여로보암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임을 얻은 유능한 관리였으나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를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여로보암에게는 큰 기회였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부상은 솔로몬의 신앙의 실패와 직결되며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그는 과부의 아들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탁월한 리더십과 부지런함으로 솔로몬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를 고위직에 임명하여 요셉 족속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으며 여로보암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로보암이 단순한 신하를 넘어 더 큰 역할을 맡게 됨을 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려 하셨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통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예언은 솔로몬의 왕국에서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솔로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이 그분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내 신복이라 칭하며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삶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겪은 여러 시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예는 우리에게 신실함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3,536. 계속해서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열 지파 중 열 개를 잃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 지파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과 그의 성읍 예루살렘을 통해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며 그곳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역로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열 지파 중 열 개를 잃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 지파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과 그의 성읍 예루살렘을 통해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며 그곳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면밀하고 깊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각각의 사건, 심지어는 분열과 고통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신 것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일환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수단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드셨지만 그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자손에게 한 지파를 남겨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왕조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신뢰하던 신하에게 배반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에게 배반당하는 모습은 권력과 신뢰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신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가 깨어질 때 우리가 더욱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바른 신앙 덕분에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서 지켜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동은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심지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걸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가 상처 입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사과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일관되게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만 참된 인간관계가 성립함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기십시오.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은 그리고 성립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각각의 관계를 세심하게 다뤄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맺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